바람만 봐도 힐링이 되는 제주 앞바다와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라는 남해 바다, 언제 가도 좋은 강릉 동해바다까지 당장이라도 바다로 떠나고 싶어지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당장이라도 어디든 떠나고 싶은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이 금요일은 더욱더 그렇죠. 자, 국적도 다르고 매력도 다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세 남자 함께합니다. 진지한 것 같지만 은근 웃긴 독일 다니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그 입고 오신 옷 컬러가 그야말로 외국 잡지에 나오는 그런 맞아요. 예. 너무나 지금 짙은 브라운 스웨이드예요? 네. 예, 그런 그쵸. 점퍼 자켓에 속에 또 너무 막 꿈 같은 하늘색, 소라색 막 이렇게 예, 너무 예쁘네요. 저는 그렇게 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대충 입었는데. 진짜 바로 주려. 뭐 저 리미를 입혀 주셨네.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진짜. 예. 카메라 한번 봐 봐요. 카메라 지금. 예. 아, 네, 네. 컬러 비합이 너무 예쁘다. 우리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보라 카메라 줌인이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줌인. 어서오세요. 거기다 다니엘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금요일마다 이렇게 입고 올게요. 머리를 자르고 왔대요 지금 방금. 갓.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더 신선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자, 말만 잘하는 것 같지만 노래도 잘하는 천재 이승구.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승욱 씨는 또 예, 프라이데이답게 네. 네. 또 체크 셔츠를 다 좀 들어갑니다. 네, 경쾌합니다. 경쾌해요. 아, 예, 이거 제가 또 자주 예사 체크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사 체크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 2년인가 전에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 하기로 했고 크리스마스 용으로 샀던 거긴 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종종 꺼내 입고 있어요. 그래요. 약간 특별한 날 그 테이블보 같은 느낌의 체크. 아, 예. 어디 갔는데 테이블에 그냥 맨 테이블이다. 그치, 딱 깔아. 식욕도 없고 뭔가 막 분위기 띄우고. 그쵸. 네. 보자마자 배고파졌어. 저만 그냥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까불까불 장난기 넘쳐 보이지만 때로는 섹시한 멕시코 크리스티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뭐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 들어갑니다. 멋쟁이요. 멋쟁이요. 네. 라이더 자켓인가요? 예, 라이더 약간 자켓까지는 아닌데 그 느낌은 약간 좀 라이더 예. 느낌이긴 하죠. 아, 이거랑 선글라스까지 사실 그러니까. 부릉부릉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완전 유럽 스타일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아, 나 이런 거 봤어, 맞아. 그래 그래. 네, 뭔지 아시. 오. 네. 멋쟁이야, 멋쟁이 다들.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을 주고 왔네. 아유, 뭐. 그렇지. 아이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예. 다 너무 잘 보이네요. 근데. 자, 김아름님이 와, 금요일 방송 보는 라디오 처음 봐요. 잘생긴 훈남 세 분이 계셔서 눈이 호강하네요. 정말 호강하는데요. 최태원님이 네, 어벤져스 느낌 나네요. 그러네요. 금요일이 어벤져스야. 누가 누구지? 어벤져스 어셈블. 캡틴 독일. 캡틴 독일. 캡틴 절만. 캡틴 절만. 자, 서수빈 씨가 크리스티안 서진이네 봤어요? 서진이네 식당이 멕시코 바칼라른 작은 동네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라면서요. 저도 바칼라를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 봤어요. 바칼라르는 멕시코에서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강쿤 아시죠? 강쿤 알죠. 유명하잖아요. 강쿤에서 한 두 도시 정도 내려가면은 마칼라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아직도 외국인이 많이 없고 약간 그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숙소마다 방이 있잖아요. 예. 방은 발코니 보통 열면은 시티는 보이나 풍경을 보이는데 거기서 바로 바다 있어요. 바다. 바로 바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을 열고 바로 발을 헹굴 수 있어요. 거기서 바다에다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바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휴양지. 수영복 갈아입고 발코니 열고 바
바로 점프하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뭐 갈아입어 아무도 없는데. 아, 맞네. 바로 내 발코니 앞에 바다인데. 너무 좋다. 그냥 뭐 예. 거기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와이프인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그런 데서 마칼라르에서. 그만큼 예뻐요. 아니 근데 여기가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요즘 다 알죠. 핫해진 지는 5년 정도뿐이 안 됐다. 맞아요. 이 핫해진 게 멕시코 안에서 핫해진 것도 5년밖에 안 됐다. 맞아요. 멕시코 안에서도 우리도 잘 몰랐었어요. 우리나라 또 왜 이렇게 다 알지만 그게 핫해지는 게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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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없는 곳을 찾다가 발견한 막 보석 같은 것 뭐 이런 거. 근데 와 서진의 제작진이 어떻게 또 거길 찾아갔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잘 갔었어요. 아,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야 이제 이러면 엄청 또 엄청 또 사람 모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모여들게. 모여들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돼. 네, 왜냐면 그 BTS 멤버 중에 한 명 V 같이 예, 같이 예, 촬영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아마 그쵸. 찾아갈 거예요. 아이고 예.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 제가 최근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네. 서진이가 멕시코 마칼라르에서 촬영을 했군요. 네. 너무 예뻐요. 바다가 너무 예쁜 동네라고 하는데 네. 자 김진아 씨가 단일 오빠 저희 신랑이 월요일부터 독일 출장 가서 드디어 내일 와요. 오. 그냥 동네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하러 갔지만 풍경에 힐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바칼라 가지 말고 독일 와. 바칼라르랑 너무 비교도 안 되지 않아요. 너무 다른데 이게 도시 색깔 바다 색깔 이거 지금 우리 어디랑 지금 맞아요. 도시 색깔 바다 색깔 지금 다니엘이 입은 도시 색깔 자기가 입은 게 네. 그래서 바칼라르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나무랑 부딪혀. 나는 가끔 다니엘이 다른 나라 얘기 나올 때 아니요 독일 옷을 할 때마다 정말 궁금해요. 독일 관광청이랑 뭔가 있을까?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냥 국내 살 때는 모르는데 해외만 나가면 애국심 발동. 맞아, 아, 예. 그런 거 당연한 있죠. 거죠. 예. 그래요. 아. 자, 그럼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은 천재 이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손유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귄 지 5년쯤 된 남자친구의 여행 에피소드 풀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둘 다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종목을 좋아해서 관광을 할 때 액티비티를 즐기는 여행을 다녀요. 지난 여름 휴가로 단양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패러글라이딩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뱅뱅 도는 놀이기구 같은 거잖아요. 둘 다 신이 나서 즐겁게 타고 내려왔는데 자기야 왜? 나 지금 나 지금 너무 어지러운데 토할 것 같은데 어떡해? 잠깐만 액티비티를 좋아하기만 할 뿐 잘 즐기지는 못하는 내 남친. 맞아요, 제 남자친구는 의욕만 앞서는 약골이었습니다. 물론 패러글라이딩에 살짝 어지럽긴 하지만 토할 정도인가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오바이트를 하고는 하루 종일 호텔에서 쉬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거제도로 여행을 갔는데 거제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감기를 걸린 거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남친이 캠핑 가자고 난리를 쳐서 캠핑을 갔는데 아무도 안 넘어지는 돌계단에 혼자 나자빠져서 발목이 나갔어요. 그날 캠핑장에 응급차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액티비티를 좋아할 거면 좀 건강하든가 왜 자꾸 여행만 가면 싸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아프고 다치고. 이번엔 드디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무슨 사고가 터질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좋아할 거면 좀 건강하든가. 그런데 그 정도면 저주받은 거. 이런 걸 좋아하면 건강해지는데, 그렇죠? 보통은 예. 맞아요.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데. 근데 아 이분은 또 막 아무도 안 넘어지는 계단에서 혼자 넘어지고 아무도 안 미끄러지는데 혼자 미끄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가기로 했는데 걱정이 된다 이런데 어떤 이런 징크스는 그냥 딱 털어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그만 무슨 어떤 뭐 그런 의식을 치르면 좋지 않을까? 아 가기 전에? 사람 방문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는 뭐,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아니 뭐 꼭 전문가 찾아가더라도 둘이서 이런 징크스 깨는 의식을 하는 거야.
뭐 넘어진 데서 한 번 더 넘어져 보는 거. 오빠 저 빙판길 한번 걸어봐. 그래 그래. 저거 안 넘어지고 갔다 우리 건강하게 갔다 오는 거야? 어, 뭐 이러고 막. 아, 위험한 거 미리 예. 해놓고. 그렇죠 한 번. 뭐 이렇다고 해서 뭐 해외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 아. 이런 징크스를 머릿속에서 없애는 게. 예. 만약에 갔다 오셨는데 또 에피소드가 정리된다? 꼭 사연 보내주세요. 그쵸. 저희가 후속 아, 보도 해드릴게요. 예. 예.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손유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잖아요. 아직 긴장되고 아직 설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못했다. 근데 5년 됐는데 설레요? 더 좋죠.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설레고 여자친구 앞에서 잘 보이고 싶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자주 아프고 얼마나 감사한 고민이죠. 그래 그건 그래. 뭔가 하여튼 기분이가 좋은 거야. 그러네. 막 뭔가 막 이렇게 신바람이 나고 그냥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거 렐리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나 뭐 사올게. 그럼 빨리 갔다 와.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뭐 이러고 걷는 거야. 맞네.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연이네. 그러네. 이거 자랑하려고 보냈네. 그러네. 이해가 된다. 아주 확실한 진단이었어요. 정확한 진단. 예, 예. 근데 이렇게 여행 가서 자꾸 다치는 분들 있죠. 계속 맞아요. 그리고 있어요. 여행 가면 아프고 맞아요. 참 민폐잖아. 민폐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민폐이기보다는 너무 약간 아쉽고 왜냐면 내가 돈 내고 비행기표 같이 샀고 그렇죠. 어디 여기 저기 예약을 해놨고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엄청 속상하겠지만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도 너무 신경 쓰이니까 저는 자주 그랬어요. 어릴 때 항상 이제 어디 캠프 가면 이제 뭐 엄마 동료하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몇 명에서 같이 가는데 거의 제가 약간 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막 14살 뭐 그때쯤이었죠. 그래서 잘 보이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인라인 스케이팅 타다가 무리해서 다쳐서 뭐 손목 부러지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어디 요리하다가 막 저기 솜에다가 막 불 나거나 별 사고 다쳤어요. 왜 그런지 알아? 그 여자 볼 때만 너무 긴장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얼른 알아봤네요. 이 사연을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었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럼 우리 크리스티안은 뭐 여행 갔을 때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뭐 그런 척 많죠. 막 감기 세게 걸리거나. 정말. 예. 뭐 근데 그럴 때는 제일 안쓰러운 게 대화도 못 해요. 사람들이랑. 그쵸, 그치. 어디 나가서 민폐고 사람들이 뭐 그래서 아추 하고 있으면 어떻게 즐기지도 못 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잖아요. 입맛도 없고 그리고 맞아. 음식 맛 자체 못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답답한 어머, 거죠. 어머 크리스티안은 안 아팠을 것 같은데. 그러게 또. 아니 아플 수는 있죠. 아플 수는 있지. 특히 예를 들어서 멕시코 사람이잖아. 멕시코는 뜨겁기 때문에 어떤 추운 나라 가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입고 가거나 그럴 때는 진짜 감기 너무 세게 걸려요. 그럼 한국에서 좀 감기 많이 걸렸었어요? 네 많이 감기 걸렸어. 독감 매년 걸렸었어. 매년 거의 빌수처럼. 처음 왔을 때 그건 많이 놀랬겠다. 추위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좀 찾아보고 오는데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일 거라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마이너스 날씨잖아요. 멕시코에서 마이너스까지 안 가니까. 그 손유림 씨 지금 이 사연에 나온 패러글라이딩 충청북도 단양에서 하신 것 같은데 단양이 패러글라이딩 유명하죠. 맞아요. 예,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우리 단양. 심지어 저도 이제 이런 질문 오면은 자연스럽게 단양 쪽 보는 거예요. 왜 저를 보시는지. 유명하죠 여기가.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고 지인분들 중에도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많은데 저는 단양에서 안 하고 영월에서 했었어요. 옛날에 알베르토하고 럭키랑 같이 거기서 했는데 저도 토할 뻔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가면은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럿이랑 같이 타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뭐 바이킹 한번 타볼래요 하면은 이제 네 좋죠 하면은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거의 오바이트 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네. 뭐 해봤어요? 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직접 해보진 못했거든요. 얘기 들으니까 안 해야겠다. 나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너무 진짜요? 무서워. 근데 이거 고소공포증 있거나 뭐 이러면 해보면 예뻐요. 왜냐면 그래요? 약간 해봤어요? 비행기 타는 느낌인데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예뻐요. 저 문경에서 해봤어요. 근데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촬영 때문에 간 건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소규모 촬영이다 보니까 사람 많지 않고 갔었어요. 올라갔는데 떴어요. 떴는데 그 같은 팀이 거기 랜딩 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찼다고 한 30분인가. 그래서 저 계속 떠 있어야 돼요. 어이구 어이구.
그런데 그걸로 찍어야 되니까. 또 아주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코스를 해드려요. 2번 코스를 해드려요. 뭐가 뭔데요? 안 알려줄 거예요. 2번 코스를 했는데 엄청 빡세고 막 돌아오고 너무 멀미 와요. 그러네. 맞아요.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거기 다 찍어져 있는 사람. 왜 카메라 안 돌렸어? 크리스티안 카메라. 그래서 다시 하고 올라가고 그때는 멀미도 나고 머리 너무 아팠고 그랬었는데 근데 패러글라이딩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 이야, 맞아. 이게 방송으로 그렇게 접합돼서 문제가 생겼으면 어렵긴 했다. 그러니까 방송만 아니었으면 꽤 괜찮았을 거네. 그치? 30분간 위에 안 있었으면. 그렇죠. 그 아저씨랑 친구 먹었고 인생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예. 딱 붙어있으니까 그럴 수뿐이 없네. 나 뭐 진짜 딱 붙어있어. 삶이 녹록치 않죠 아저씨? 예, 맞아요. 예. 와, 근데 너무 와닿는다. 랜딩하는 것도 찍어야 되니까. 예. 지금 여기 또 차로 막 도착해야 되잖아. 계속 떠 있어요. 떠 있어요. 크리스티안. 네. 내려오지 마세요. 저 도와줘. 기다리라고. 미안. 카메라를 못 돌렸어. 진짜 답답하죠. 와, 대단하시네. 정말 안전하네요, 예.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그 패러글라이딩을 그러면서도 포기 못 하는 게 저런 우리 크리스티안 같은 느낌.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진짜, 막 이런 진짜 예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도 예. 네팔에서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영월을 해서 했는데 저도 영월이 너무 좋았던 게 강원도 이제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럿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 여러 가지 대회도 하는데 애들이 멀리 가는 대회도 해요. 뭐 이렇다면 이제 알기로 막 며칠 동안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올라타서 막 이제 노을 살짝 이제 보일 때쯤이었으니까 강원도에 산이 보이고 저기 멀리 정선이 보이고 진짜 예쁘겠다. 저 약간 진짜 그 조용한 그 공기 속에서 떠 있으니까 이제 긴장되고 살짝 무섭긴 하지만 정말 이게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자유의 느낌이기도 해요. 나는 이게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렇게 떠 있으면 가끔 새랑 싸우고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던 독수리가 공격을 한다든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는 없나 패러글라이딩? 사고 날 수는 있죠. 예, 사고 날 수 있는데 저 더 걱정되는 거는 밥은 어떻게 먹지? 왜냐면 그런 대회 같은 거는 진짜 몇 시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상식량 뭐 조금만 에너지 바 같은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보관한다고 그때 아저씨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저씨 인생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예, 얘기를 했었어요. 사탕이나 뭐 이런 거죠? 예, 문경에서 초콜릿, 부산까지 간 적이 있으시죠. 와. 그거 많다고 한 방에.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잠고 하겠죠. 아니면 뭐 방법 있겠죠. 되게 신기하다.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네요. 여러 신기하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성현 씨가 저도 남이섬 집와야 이용권 이용하러 남이섬을 갔었어요. 닭갈비 맛있게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집와야 보는 순간 그 높이와 길이에 압도돼요. 결국 옆에 있던 젊은 커플분께 선물 드렸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닭갈비 먹고는 못할 것 같아. 너. 이거 안돼 안돼. 위험해. 야,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집와야 더 재미있어요. 진짜 재밌는데 이거. 저도 재미 집와야 진짜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와야가 그거예요? 이렇게 집라인. 예. 네. 타는 거. 그쵸. 줄에 매달려서 쭉 줄에 매달려서. 네.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막상 타면 엄청 재밌다고. 맞아요. 맞아요. 엄청 재밌어요. 네. 예. 재밌고 약간 액션 영화 주인공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근데 타기 전까지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에 맞아요. 네, 타면 재미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너무 빨리 끝나요. 한 40초에서 1분 사이라서 맞아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닭갈비는 먹고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치?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대로 자연하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원님이 우리 남편도 한평생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요. 여행만 가면 하루에 3만 보씩 걷고 욕심부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꼭 한 번씩 골병이 납니다. 3만? 그럴 거면 평소에 운동 좀 할 것이지. 이런 그래,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이게 꼭 뭐 걷는 거 아니라도 쇼핑도 그래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치자 막 하면서 막 세 군데를 막 막 그냥 1층부터 6층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다닐 때는 모르거든요. 예, 내가 맞아요.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예.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진짜 3만 보 걸었고. 와, 3만? 그 다음 날 뭐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막 이런. 있어. 와. 보통 평소 사람이 하루에 한 6천 보? 못 걸어요. 뭐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데 3만 보이면 진짜 그냥 다 6천 보는 무슨 어떤 때는
200복 올 때도 있어. 어떤 때는 하루에? 어떤 때 500 올 때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 소파하고 냉장고 그래, 사이. 어떤 그쵸? 때는 어, 휴대폰 안 갖고 다니면 15복. 어 정말인데? 어, 많이 쳐줘야 한 20보. 정말 맞아요. 많이 쳐줘.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걷고 뭐 방송국 여기 와서 또 하고 하면 한 170보. 와 진짜.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걸으려면 5000보 하려면 한 25분, 30분 걸어야 돼. 그래야 되는 예. 거구나. 만 보는 1시간 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은 수치예요 사실. 그러니까 만 보는 말이 안 돼. 매일 만 보는. 예, 매일 만 보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걸으면 너무 좋겠죠. 와우. 근데 3만 보면 거의 녹초가 되는 거지. 어,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실제로 저 작년에 그 미국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 갔다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갔을 때 이미 일주일 여행한 친구 있었는데. 너무 정신 나간 듯이 돌아다녀서 저랑 같이 가 그랬던 그 디즈니랜드 갈 즈음에 어. 너무 관절이 아파서 실제 그 친구는 관절은 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예, 예. 자기 더 이상 못 걷겠다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 조심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자. 무리를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언제 올 소냐, 오, 언제 아, 먹어볼 거냐, 뭐 언제 살 거냐. 여행은 빡세해야 되긴 한데. 맞아요. 자, 허각 씨 하늘을 달리다 듣고 4부 우리 여행 갈래로 돌아올게요. 자, 세 분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화저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 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이승국,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 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런 인사는 멕시코에서는 없죠? 아, 이런 거요? 예. 진짜 없습니다. 예. 고개 숙이는 이거 자체가. 어, 고개 멕시코 숙이는 전통 인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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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유니버스. 예. 자, 1011님이 아까 독일로 출장 가셨다는 분 사연 듣고 저도 너무 좋았던 독일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내요. 5년 전쯤에 독일 뮌헨에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도시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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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카드네요. 예. 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민현이 평소에 날씨가 그냥 이렇게 좋아요? 아, 여름에는 특히 그렇고 어느 정도냐면 여기 도시 내에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강 위에서 서핑을 해요. 아, 진짜 강에서? 도시 내에서. 도시 내에서 서핑을 해요. 예쁘다. 근데 이거는 예, 참 이쁘게 잘 찍었네. 네. 햇살이나 막 이런 게 어, 너무 초록, 좋네. 초록한 어, 나무도 다 보이고 분위기 예. 좋아 보이네요. 제 민씨는 여름에 가시면 이제 미에가튼이라고 맥주 정원이란 뜻인데 네. 그냥 밖에서 맥주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집들을 말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거기 앉고 이제 저기 밀맥주 바이츠냐 바나나 바이츠 막 이런 거 이제 한 잔씩 마시면은 아, 좋겠다. 예술이지. 기가 막히겠다 진짜. 예. 와 보고 싶다. 어, 우리는 뭐 편의점 앞이라도 아, 그렇죠. 아저씨들 막 우리도 그러니까, 비어 같은 있습니다. 그치. 아니 그리고 전기천에서 뭐 그러니까 확실히 별거 아닌데 이게 바깥에서 먹는 거는 참 기분 좋잖아요. 뭔가. 맞아요. 예. 자, 네. 어, 하정숙 씨가 네, 크리스티안 멕시코에서 오셨죠? 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5년 반이나 살았어요. 오. 크리스티안 보면 과달라하라 살던 생각이 나요. 그때 한국이 그리워서 멕시코 싫었는데 한국언이 멕시코 많이 그립네요. 크리스티안도 멕시코랑 가족들 많이 보고 싶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땡큐. 아, 진짜 가족 보고 싶은 거는 그쵸? 어쩔 수 과달라... 없는 거죠.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 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과달라하라는 어, 멕시코 시티에 조금 올라가면 한 5시간 정도 올라가면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옛날 모습 조금 더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어, 마법의 마을이라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예. 부에블로 마히코 거기서 이제 옛날 약간
타임머신 타고 가는 느낌의 와. 마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도시보다는. 그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맞아요. 하정숙 씨가 크리스찬 보면 그때 살았던 생각 많이 나겠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괜히 정 가고. 그러니까 예. 그, 그렇죠? 괜히요. 괜히 정 가는 거지. 아, 괜히. 있어 있어요. 있어. 있죠, 있죠, 있죠. 그냥 모르는 연예인인데 뭐 우리 뭐 가족이나 친척 닮고 아, 이러면 좀 정이 가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한국 사람 보면은 아, 그치. 맞아요. 김치찌개 맞아요. 다 그치, 먹고 그치, 싶어. 그치, 맞아요. 또 그렇죠. 강민정님이 저는 얼마 전에 돌이 막 지난 아가랑 남편이랑 첫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 갔는데요. 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다가 너무 이쁜데. 아기가 눈을 못 뜨고 힘들어해서 아. 5분도 못 보고 차에 타서 차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네. 아기가 눈을 못 뜨니까 막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막고 있어도 바람 때문에 얼른 이제 엄마는 차 안에서 저기 창 밖으로만 봐야죠. 그래도 아가랑 같이 갔으니까. 전 추억이죠. 맞아요. 첫 가족 여행. 와, 예. 정현님이 크리스티안 다니엘 승국씨 너무 멋있다. 크리스티안 보니까 궁금한 게 생각났네요. 얼마 전 크리스티안이 나온 프로그램을 봤는데 강화도에 갔던데요. 순무김치는 어떤 맛이에요? 깍두기하고 좀 똑같은가요? 순무김치는 네. 조금 더 짰어요. 네, 조금 더 짰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깍두기하고의 다른 점을 알 수 있겠어요? 네, 깍두기는 좀 더 씻기 힘든 편이죠. 네, 그래요? 순무김치는 조금 더 부드러웠던,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순무김치는 처음 먹어봤었어요 그때. 네,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순무김치와 깍두기 차이점을 잘 말 못하지 않을까요? 전 전혀 못할 것 같아요. 난 크리스티안 지금 하는 거 들으면서 미식가네. 요리 전문가. 그러니까. 와, 그러셨구나.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여러분 사연 소개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자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김소현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몰디브에 다녀왔어요. 3년 만에 해외여행으로 가족들 모두 들떠 있었죠. 게다가 휴양지의 천국 몰디브라니요. 도착하자마자 아, 그림 같던 바다를 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격적인 휴양. 간간이 수영도 즐기긴 했지만 대부분은 침대 위, 모래 위, 그리고 비치 의자에 누워서 파란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물론 주파타 시간에는 고릴라를 켜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5일을 지내다 보니 약간 지루해지더라고요. 결국 성격 급한 우리 엄마와 이모.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여기서든 밥 먹고 수영하고 요가하는 것밖에 할 거 없어. 아니 밥도 사람들이 다 갖다 주니까 손 하나 까딱하는 게 없고. 아유 그냥 돼지우리에 갇힌 거 같네. 어우 답답해 답답해. 아우 나도. 아 언니 아 컵라면 안 챙겨왔슈? 아 여기는 한식 다 없나? 아 김치찜에 쌀밥이 땡기는데. 그래. 지루해. 하, 거의 5일을 비슷한 풍경을 보면서 지내니까 전국 갔던 몰디브도 살짝 지루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너무 힘든 회사 생활을 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좋았는데 엄마와 이모는 3일째 되니까 재미없다고 난리였어요. 놀멍, 쉬멍, 휴양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강추하지만 활동적인 분은 몰디브가 좀 아쉬운 여행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데 몰디브의 장단점 고려해서 계획해보세요. 자, 사연 보내주신 김소연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김소연님께서 몰디브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여행 가서도 최파타를 듣고 있다는 사진이네요. 예. 진짜로 진짜 예. 그 핸드폰 사진을 그러니까. 듣고 있는 앱을 켜서 찍어주셨어요. 예, 화정이네 화정이. 예. 근데 정말 몰디브는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엄마랑 이모랑 다 가족끼리 가면 나는 이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푹 늘어져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엄마하고 이모는 조금 심심한 거야. 그렇죠. 한국 음식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 보니까. 그는 뭐 한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챙겨 가셨을 것 같고 컵라면 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대사에 밥 먹고 수영하고 요가하는 거밖에 할 거 없어. 그 너무 인상적인다. 수영하고 밥 먹고 요가만 하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긴 한데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약간 관광도 하고 뭐 이것저것 보고 약간 패키지 여행 느낌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시장도 보나 보고 그런 이게 결국 취향이니까 우리 사실 아까 첫 번째 사연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 약골이지만 액티비티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이모님도 그런 스타일이셨으면은 한 3일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찌뿌둥하고 지루해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생각도 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몰디브는 신혼여행 그런 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너무 평화롭고 너무 그냥 요가와 영상과 조식 뷔페와 정말 이런 어머니는 패러글라이딩 타셔야 돼. 맞아요. 몰디브가 생각보다 취향을 많이 타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쵸. 김소연님 사진에서처럼 파란 바다, 너무 예뻐. 화로운 리조트가 너무 많아서 신혼여행으로 많이 찾는데 이런 생활 딱 3일 하면 질리죠. 그리고 뭐 심지어 막 화가 나니까 아 우리 돼지 우리야 근데 우린 가만히 그냥 먹는 것만 주고 그냥 아 우리도 좀 어디 좀 걷자 좀 그치. 어디는 가면 3만 보도 걷는다던데 그러니까. 아우 나답해라 여행 가서 내가 열 보를 안 걸었어. 너무 잘하는데 너 아줌마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행지의 장단점을 같이 갈 가족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 맞아요. 패키지 여행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활동적인 걸 하잖아요. 방문하고 버스 타고 어디 맞아. 가고 사진 찍고 막 정말 질틈이 없어요. 난 그런 걸 너무 싫어. 난 꼼짝도 안 하고 싶어. 이러는데 또 그런 여행은 또 안 맞으니까 맞아. 그런 걸 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좀 그렇죠. 많이 찾아서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세요? 막 약간 즉흥 파세요? 아니면 좀 계획적인 거? 약간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독일하고 한국의 차이 약간 뭐냐면은 저희가 여름 휴가면 일단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태닝만 하고 마시마만 먹고 수영만 하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처음으로 제주 여행 갔을 때 독일 친구하고 한국 친구 이렇게 셋이서 갔거든요. 예. 근데 독일 친구하고 저하고 아니 섬으로 간다. 게다가 여름이었어. 그러면은 아니 수영복 입고 하루 종일 수영하고 누워 있어야지 라고 우리 방식대로 생각했는데 한국 친구가 너무 답답해하는 아니 지금 제주도까지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약간 문화 차이 같은 것도 맞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죠. 네. 한국에서 즉흥이 거의 없지 않나요? 예? 한국에서 즉흥으로 하는 사람들 즉흥적으로 요즘은 많이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확실히 예전에는 우리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행 가면은 제대로 놀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언제 올 거냐 제대로 언제 또 이걸 먹어볼 거냐 맛집 뭐 리스트 이만큼 뽑고 사진 찍고 맛있는 데 찾아가고 거기 제주도에 있는 지인 만나서 또 저녁 먹고 그럼요. 맞아요. 막 이런 거 다 해야죠. 예.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즉흥 여행도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뭐 좀 유럽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선베드에 누워서 태닝만 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호텔 수영장 가면 그런 외국인들 많이 봤잖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책만 계속 보고 선글라스 끼고. 예. 우리는 그 와중에도 선베드에서도 앉아서 남을 쳐다보고. 예예. 아, 뭐 나쁘다는 거 아니야. 진짜 문화 차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라도 좀 가고 막. 예. 조미 쑤신다 그러죠. 예. 그런 게 워낙 많았고. 멕시코 사람들 어때요? 계획적으로. 아, 멕시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약간 즉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즉흥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도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제 친구들이 왔을 때 아무 기회가 안 만들고 와서 제작진들이 정말 걱정할 정도. 그냥 한국에 간다 이것만 그냥 간다. 뭐 가면 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와서 어떤 뭐 경기장 축구를 좋아하니까 경기장 방문하고 그냥 되는 대로 약간 흘리는 대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갔어요. 그러면 계속 저렇게 이제 뭐 하루 종일 태닝하고 뭐 수영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막 그래도 제주도 왔을까 여기저기 보는. 저는 움직이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미리 알아보지 않아요. 일단 가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고 여기 갈만하다 안 하면 그때는 움직이는 거. 근데 막 아침 9시 5분 아침 먹기 이러면 피곤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건 궁금해요. 저도 되게 즉흥파인데
제가 저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런 걸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가는 것만 좋아해서 왔고 축구장 와서 축구장 투어나 할까? 결정을 와서 세웠어. 근데 가는 축구장마다 사람이 꽉꽉 차서 못 들어가고 줄 3시간씩 서야 되고 즉흥적으로 하는 모든 결정이 다 좋은 느려.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사실 한국 문화나 이렇게 계획적인 친구들은 문화를 떠나서 그때부터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왔어야지. 계획했어야지. 그리고 요즘은 사실 예약 없이는 거의 뭐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멕시코 분들은 좀 즉흥적으로 또 즐길 거를 찾아내는지. 우리가 즉흥의 묘미.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안고 가는 거죠. 예.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다른 걸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에너지가 넘쳐.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그러네요. 우리나라나 멕시코나. 아, 그렇죠. 넘치는 거죠. 유럽 사람들 너무 지쳐 있어. 움직이질 않아. 일주일 동안 누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묘미라고 대답한 게 진짜 이거 그 말이 맞겠다 한 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책이 뭔가 안 돼도 차선책. 아니면 세 번째 플랜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9246님이 저도 며칠 전에 괌 가는데 초딩 아들은 수영장에서 안 나오고 좋아했는데 우리 부부와 중딩 딸은 지루했어요. 다음엔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유럽으로 가면 초딩 아들이 엄청 지루할 것 같아. 괜히 걷고 뭐해. 23번째 성당을 봐야 되고. 맞아요. 자, 지금 독일 다녀온 분들이 사진 엄청 보내고 계셔서 사진과 함께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도 보는 라디오 같이 봐주세요. 자, 와, 8115님이 저도 독일 브레멘 여행 갔을 때 사진 자랑합니다. 오, 브레멘 너무 예쁘죠? 저 이런 골목길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이런 예쁘다. 빨간 벽돌, 돌담길. 저도 브레멘 못 가봤어요. 와, 예쁘다. 다 빨강이네. 브레멘 어디 있어요? 브레멘 약간 북쪽 가는 길인가? 함부르크 가는 길에 있어요. 여기 그 브레멘 임막단 그 유명하죠. 네. 이런 게 좀 이국적이죠. 뭔가 맞아요. 이제 돌담길과 돌길 막 이런 거. 이런 아치형 입구들 이런 게 진짜 맞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자, 8592님이 저도 작년에 엄마랑 독일 여행 갔는데 너무 그리워서 사진 보내요. 프랑크푸르트 다녀왔는데 가장 더웠던 날이어서 땀 뻘뻘 흐리면서 다녔어요. 왜 이렇게 깨끗해? 진짜. 프랑크푸르트는 또 그 도서전으로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맞아요. 도서 박람회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와, 이것도 청록색이네 지하철이요. 와, 근데 어쩜 맞아요. 저렇게 오른쪽은 여의도 아니에요? 찍었다. 네. 여의도. 오른쪽 여의도 같은데. 아,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 사는 한국 친구들은 항상 프랑크푸르트가 약간 독일 여의도라고 많이들 해요. 아, 진짜? 정확했어. 4522님이 저도 작년에 독일 라이프치 출장 갔을 때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하는 사진 찍었었어요. 내년에 또 가보고 싶네요. 아이고. 귀엽다. 라이프치 저도 한번 예전에 가봤는데 엄청 뭐랄까 도심지는 엄청 크지 않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느낌인데 그 안에 이렇게 돌아다녀서 볼 게 많더라고요. 대학가 이렇게 구경 해봤는데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차팔팔사님이 네. 오늘 독일 여행 자랑 대회인가요? 전 뮌헨 어디 뮌헨 여행 갔다가 바이에른이랑 메뉴 친선 경기 직황했어요. 메뉴 대단하다. 큰 경기 보셨네. 맞아요. 민친 알리안스 아레나 경기장 굉장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경기장 진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경기할 때마다 색깔 바꾸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 경기장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맥주 그 양주장이랑 그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맥주 판매하잖아요. 그거 바로 양주장에서 오는 맥주예요. 우와. 엄청 그러면 신선하고 하여튼 느낌이 특별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다음에는 이제 뭐 멕시코 그러니까요. 집을 한번 갑시다. 네, 좀 자랑해주세요. 갑시다. 5년 사신 분도 사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너무 오늘 독일 사진만 오네. 그러니까요. 자, 광고 듣고요. 김효정 씨가 저도 사진 보다 보니까 언젠가 독일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하셨고 하정숙 씨가 독일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네요. 독일 아직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여행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진 보면 이런 게 좀 오죠. 네. 이은숙 씨가 최파타 보라는 처음이라 승국 씨 얼굴이 궁금했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길래 저도 모르게 두 손가락으로 근데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지 않아요? 무조건 뭐 안 보이면 얘기해.
될 것 같아서 확대해드릴게요. 어, 그래요, 그래요. 자, 쭉. 이 정도면 카메라까지 앞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앞에 가서 그냥 인사를 제대로 전해야죠. 네, 가서 앞에 그리고 앞모습 앞에서 옆모습 뒷모습 수감자 아니 뒷모습, 다 줌이 좋습니다. 있는데 뭐 하려고 다 앉아 계시면 다 땡겨 드리던데 아, 화질이 달라집니다. 네. 자 다음번에 보는 라디오 할 때는 이제 멕시코 여행 사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탕군 다녀온 분들 또 이렇게 만약에 멕시코 갔다 오신 분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내주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바로 나오니까 그 예. 사진에 크리스티안이 같이 있다 가산점 드립니다. 자, 은재 씨가 오늘 사연 듣다 보니까 예전에 보라카이 갔는데 하늘과 바다가 꼭 그림 같아서 너무 좋았고 조용히 해변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힐링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다시 가고 싶네요. 자, 세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니야 멕시코 여행 사진은 다 다음 주에 받아볼게요. 어,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준비 좀 하시라고. 네. 예. 다녀오시라고. 다녀오시라고. 다녀오라고 다 다음 주에 받는 걸로. 네. 네. 자, 끝곡으로 라포엠의 닷. 뭔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닷이요? 예. 아니요. 크리스한테 모르는 게 있네. 다니엘 알아요? 저는 돛 뭔지 아는데 닷 뭔지 모르겠네요. 돛도 뭐야? 돛 저기 세일 이제 네. 그 배 이렇게 하는 거. 이 닷은 갑자기 닷하니까 돛 네. 정박. 예, 네. 돛은 돛은 배 위에 있는 거고 이거, 닷은 네. 아래에 있는 거. 아래 내리는 거 있죠. 아, 영어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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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좋습니다. 자, 라포엠의 닷.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모두 모두 즐거운 프라이데이. 안녕히 계세요. 아주 깊고 차가웠던 에러 에러 에러